회사 법원 위치 문제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먼저 회사 법원의 부산 설치를 공론화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부산 진구 가비 지역구인 김영춘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은 부산에 회사 법원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회사 법원이 현재 추진 중인 해운 금융 클러스터 전략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다년간 회사법원 도입에 힘써온 해법학회는 서울과 부산, 광주를 소재지로 제시했습니다. 서울에 본원을 설치하고 부산과 광주에 각각 지원을 두자는 겁니다. 법률 수요자인 해운물류기업과 화주가 대부분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논리를 들고 있습니다. 해법학회는 정유섭 의원을 통해 회사법원 설치법을 곧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전문법원이 될 회사법원 설립에 해운업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